왕월 깃발 출현을 당위하설 하소서. 그 여덟 가지가 출현하는 것을 마땅히 나를 위하여 연설을 해주시오만. 존자왈 바라제 존자 말하기를 여덟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제태왈 신이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를 몸이라고 말하고 또 처세왈 인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있을 때 처세할 때를 사람이라 하고 제안할 견이요 눈에 있을 때를 본다 하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알기 쉽게 말했지요. 또 귀에 있는 것을 가로대 들음이라 하고 귀에 있어서는 불성이 듣기를 하고 제비 변항하고 코에 있어서는 냄새를 잘 알고 제설 담론하고 혀에 있어서는 말을 하고 혀가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말도 하고 맛도 알아내지요. 재수 집착하고 손에 있어서는 집착을 하고 손으로는 뭘 만지죠. 볼펜도 지금 만지고 계시잖아요. 손에 있어서는 뭘 잡는 거요. 물건을 잡는 것이 집착이요. 잡을 착자요. 재족 운본하며 발에 있어서는 잘 걷는 거. 마라톤 선수들은 발 힘이 더 좋아야 잘 걷겠지요. 운분이라 운동에서 잘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발 달린 동물보다 네 발 달린 동물이 더 잘 가대요. 발이 네 개니까. 에? 사람보다도 저런 개 같은 것도 저 호랑이 같은 것도 잘 가지요. 발이 네 개이기 때문에. 발에 있어서는 운분을 나고 그래서 여덟 가지죠. 여덟 가지가 다 나왔죠. 변현하얀 구해 사계하고 두루 나타나면 함께 사계에 두루하고 사계란 말은 항하 모래수와 같은 치방세계 수많은 세계에 마음자리가 두루 다 있어 치방세계에 두루 충만하고 말이죠. 수서바야는 제 일미진이라 마음자리를 거둘 때는 마음을 거두어서 깨잡을 때는 하나의 먼지 속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분자 속에 있거든. 보이지 않는 분자 속에 있다 이거예요. 식자는 지시 불성이하니와 그걸 아는 자는 그것이 불성인 줄을 알거니와 불식자는 한작 정혼입니다. 그것이 불성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정신이다, 혼백이다, 영혼이다 그렇게 불러 짓습니다. 말 잘했죠? 그것을 영혼으로 보기도 하고 정신으로 보기도 하고 의식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아르마리로 보기도 하지요. 거기까지가 바라제존자의 설법이라요. 왕이 이견왕이 그 말을 듣고 심직해오하니라 마음이 곧 개오하니라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거든. 기분이 좋아서 당신은 스승은 누구요?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달마라고 하거든. 아 그러시냐고. 보리달마가 바로 나의 숙부님인데 내가 몰라 배워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지금 어디 계시냐고. 보리달마를 찾아가 뵙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계신다고 이제 알려드렸지요. 이제. 그래서 왕이 이제 보리달마 자기 숙부님을 몰라보고 숙부님 제자한테 지금 인연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깨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달마대사를 가서 찾아가 뵀습니다. 그럴 때 종승한테 너무나 자기가 지나치게 가혹하게 말이죠. 무참하게 그런 가혹한 짓을 했기 때문에 종승을 찾아봐요. 이제. 그래도 온데간데 없잖아요. 종승은 벌써 왕궁에서 탈출해가지고 저 어디 산간 벽지에서 자살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잘못해가지고 종성을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종성을 사방에 찾으려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수소문을 가지요. 그래서 달마대사를 친견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대단히 참 그 자기 숙부니까 뭐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성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종성이 죽었으면은 어쩔 것이냐고 대단히 애통하게 여겼거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종성이 죽지는 않았다. 지금 어디 산골차에서 지금 참회하고 죽으려고까지는 했지만은 죽지는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 있을 거라고 달마대사가 해안으로 보고 이제 알려주시니까 거기다 이제 사신을 보내서 종성을 오라고 했죠. 이제. 종성이 안 가요. 부끄러워서 내가 갈 면목도 없고 거기에 내가 뭐하러 가느냐고 사양하고 안 가는 거예요. 두 번 가도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세 번째 가면은 올 거라고 세 번째 가가지고는 굉장히 깍듯이 그 애를 갖추어서 맞아들이면은 올 거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 가가지고 이제 왕 대신 사신이 가서 사과를 하고 하니까 총승이 이제 그때 이제 따라왔었죠. 이제. 그러한 사실이 전등록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 1편이라요. 이게. 우승이 뭔 규정화상 고대 여하시 불인있고 또 어떤 스님이 규종화상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이 부처입니까? 규종화상이라고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규종화상이 도가 높으신 고승이신데 이분에 대해서 어떤 스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는 어떤 것입니까? 하고 그러니까 규종이 운 아금 향여도 원만은 공여 불신하노라. 내가 지금 너를 향해서 너에게 말하고자 하나. 길도자는 말할 도자요. 말을 하고 싶어 말을 하려고 하지만은 공여 불신하노라.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상대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게 염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승이 온 하상 성원을 언감 불신 일있고 화상은 규종화상을 가리킨 거죠. 규종 스님의 진실한 말씀을 언감 불신 일있고 언감 생신 하듯이 언감이란 말은 어찌언 자요? 믿기언 자가 여기서는 어찌 감히 믿지를 않겠습니까? 스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대로 믿겠습니다. 사온 지겨 신이라 곧 내가 바로 부처니라. 다른 데는 여여자 다음에 이시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시자가 없네요. 곧 너가 부처니라 지겨시니라. 이 시자가 없죠. 다른 책에는 지겨시라 곧 내가 부처니라. 이 자가 부처불 자를 의미한 거죠. 이 시자가 지겨시니라. 시자가 지금 빠졌죠. 예? 곧 내가 바로 부처다. 간단하지요? 그래서 그 중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서 보리만한 것을 묻습니다. 견성을 그 말을 듣고 견성을 했죠. 견성한 후에 보리만다고 이 보자하고 인자 그 전에 말했었죠. 견성한 후에 닦는 것을 보림한다고 승이 온 여하 보림이니까
그 스님이 말하기를 여하란 말은 어떻게 어떻게 보림해야 됩니까? 견성은 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됩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닦는 것을 보림이라고 해요. 보자와 인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는 보기 천진. 원래 불성자리를 천진이라고 하지요. 그 천진한 것을 잘 보존한다는 뜻이고, 그 자제함을, 인기 자제, 자제함을 잘 따르는 거예요. 따를 인자요. 마음자리는 본래가 천진하죠. 천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본체를 가리킨 거고, 마음 본체는 천진한 거고, 자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래 작용이에요. 본용. 자제란 말은 걸림이 없는 거죠. 그 천진한 것을 잘 보전하고, 그 자제한 것을 잘 따르는, 따를림 자, 그러한 의미가 보림이라요. 그러니까 잘 닦는 거죠. 닦는 것은 수양을 닦는 거죠. 잘 닦아서 수양하는 것이 보림이라요. 발음을 임 그런데 보통 절집에서 보림합니다. 보임이라고 안 하고 보리하듯이 보제인데 보리라고 발음하고 반야인데 반야라고 발음하죠. 한자대로 안 하고 그와 같이 이것도 보임이 아니라 보림, 절에서는 보림이라고 발음해요. 보림한다. 견성하고 그 다음에 보림하는 거예요. 견성, 보림. 견성은 마음 깨친 것이 견성이고, 깨친 다음에 함량하는 것, 수련을 하는 것이 보림이다. 이 스님은 굉장히 빨리 깨쳤죠. 이런 지하에 한마디 듣고 네가 바로 부처다 하는 그 말 듣고 깨쳤으니까 공부를 참 잘한 분이죠. 그래서 스님이 말하기를 어떻게 보림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죠. 사온 일례제 안에 공화 단춘이라. 사가 이러시기를. 사는 규종 스님이죠. 일례가 제 안에 공화가 난춘이라. 일례라고 할 때 이 한일자에다가 이해자인데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쓰든지. 지금은 의원 의자로 잘못되었죠.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이자나 이자나 똑같아요. 이건 눈병이 난 것이고 눈병이었자. 이것도 눈병 나가지고 눈에 백태같이 뭐가 가리워서 제대로 안 보이는 거, 허공꽃이 보이는 거. 눈에 이상이 생기면은 허공에 꽃이 보이죠. 동글동글하니 현기증이 날 때 허공에 동글동글한 무슨 칠같이 또는 이런 털바퀴처럼 보륜이 보이죠. 눈병이 난 사람 보륜이나 공화나 허공꽃이나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눈병이라요. 그런 것을 여기서 눈병 예자요. 가리울 예자. 하나의 눈병이 눈에 있음에, 눈이 눈병이 생김에 그 말이요. 공화가 단춘이라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느니라. 맑은 허공에는 공화가 없잖아요. 허공에 붙은 무슨 꽃이 있겠어요. 그러나 눈병 난 사람에게는 이상한 물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공화가 보이지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보림에 대한 해답이 하나의 눈병이라도 있으면 비정상적인 허공에 허공꽃이 어지럽게 떨어진다 하니까 허공꽃이 나타나 보인다는 그 말 아니요? 무슨 뜻이겠어요? 그건 어렵지죠. 예? 답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건 내가 부처니라 한 것은 치우는데 여기서 보리만한 방법은 공안한 추라고만 답을 했잖아요. 이건 좀 알기가 어렵죠.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 허공꽃이 생기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눈병이 생긴 거나 똑같아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망상 잡념을 개입시키지 말고 깨달은 그 견성한 자리 그대로만 지켜야 되죠. 딴짓을 하면은 눈병이 생기고 마음병이 생기면은 허공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허공꽃이 안 떨어져야죠. 맑은 정상적인 눈에는 허공꽃이 없잖아요. 비정상적인 눈병이 생길 때 허공꽃이 떨어지니까 마음도 본래 천진한 그대로 정상적으로 마음을 보림해야 되지. 마음을 천진을 상실하면서 천진을 위배하면서 딴짓, 딴 생각, 쓸데없는 망상 잡념을 일으키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보림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닦는 바가 없이 닦는 거요. 닦아도 닦는 게 없이 닦고. 그렇게 닦는 것이 참으로 잘 닦는 방법이라요. 그건 좀 어렵겠죠? 닦는 것도 없이 닦고, 닦아도 닦는 게 없는 거. 금강경의 상에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하고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그런 경우와 같은 거죠.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심으로 해라는 그 말이요. 닦는 것도 무심으로 닦아야 된다는 말이요. 유심으로 닦으면 공안 안 주고 무심으로 닦아야 공안 안 주가 아니죠. 무심으로, 무심이 수라. 무심으로 닦으라는 말이요. 가장 중요한 말 뜻이 무심수라. 무심으로 닦으란 말이요. 만약에 무심이 안 되고 유심으로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 공안 안 추라. 그 말이라요. 견성한 사람은 무심의 도리를 알잖아요. 무심의 도리를 알았으면 안 그대로 닦으라 그 말이에요.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거나 잡념을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사고치는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눈병이 생겨가지고 허공꽃이 생기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기승이 원하에 유성하니라. 그 스님이 원하에 살핌이 있다. 규종 스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 밑에서 당장에 알아차렸단 말이야. 알아차리는 것이 유생이요. 살핀다는 것은 잘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살필 줄 모르면 안 되죠. 사람은 가장 위대한 인물일수록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제일 열등인간이죠. 살핀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은하에 알게 되었다. 살핌이 있었다. 공자 상수 제자 징자는 오일삼생이란 말을 썼죠. 나는 날마다 세 번 살핀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번을 살핀다고. 그래서 삼생이라는 말이 논어에 나와요. 공자의 제자 칭자는 자기가 날마다, 나는 날마다 자기 몸을 세 번 살핀다. 거기에는 이제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남한테 성실하게 대하려고 하고, 벗하고 사귈 때도 진실하게 하고, 옛날 성인의 법을 날마다 배우고 익힌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삼성으로 말했죠. 상내 소거 고성 입도 인연이 명백 간이하여 불방 생력하니. 상내란 말은 위에서 든 바, 위에서 든 것은 발아제존자의 말씀과 또한 규종선사의 말씀, 그러한 옛날 성인들이 도에 들어가는 인연이 명백하고 분명히 알기 쉽고 간이하여, 간이라는 것은 간편하고 굉장히 용이하게 쉽게, 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하늘도, 하늘의 도는 간하고 땅의 도는 이하다. 주역에 건도는 간이라, 하늘은 간하고 땅은 이하다는 거예요. 간이. 천지의 도는 간편한 거예요. 복잡다단하지 않아요. 비행기는 참 복잡하죠. 비행기 부속이 저런 승용차 부속보다 더 복잡하대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건 잘 만들죠.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돈 벌죠. 비행기도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고 부속을 여러 나라에다가 이건 만들어라 저건 만들어라 해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나중에 조립만 딱 해가지고 비행기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목돈을 아주 떼돈을 일약천금을 하는데, 딴 나라 청구업자들은 조금씩 조금씩 돈 조금씩 얻어먹기 부스레기. 미국 놈이 그런 그 비행기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세계 경제대국이 된 거죠. 가보니까 부속이 굉장히 복잡하대요. 간이하지를 보대요. 도에 들어간 것은 간이한 거예요. 명백하고 간이. 간단 명료해요. 내가 부처인 줄 알면은 끝나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고 간이하죠. 뭐 복잡한 게 필요치를 안 해요. 84,000 법문이라고 해서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84,000 법문은 한 사람한테 84,000 법문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8만 중생들한테, 여러 중생들한테 그 법문이 하나씩 해당이 되는 거지. 한 중생한테 무슨 84,000 법문이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사실은 간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후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또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더 복잡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문헌이. 처음에는 부처님 설법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국을 거치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번역을 하고 글로 만들다 보니까 문헌이 굉장히 복잡하지. 부처님은 그 1대1로 그 사람 딱 물으면은 거기에 딱 적합한 법문을 임기 응변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굉장히 간편한 거예요.
아까 저 규종선사처럼 어떤 게 부처입니까? 네가 부처다. 그리고 발아제 존자는 불성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다. 불성이 그러면 어떤 데 작용을 하냐 하니까 여덟 가지로 작용한다. 간편하잖아요. 뭐 어렵지도 않지 않아요. 불성은 안 보이는데 왜 불성이 있다고 하냐니까 작용을 할 때는 보이고 작용을 안 하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답변했죠. 명백하고 간이 해서 불방 생력하니 여기는 반성이라는 성자를 발음을 생그래요. 생. 여기서는 성이 아니요. 글자가 한자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발음이 달라요. 여기서 생력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생력. 생력이란 말은 힘을 덜다. 덜생자예요. 여기서는. 살필성자가 아니라 덜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공부하면 공부가 잘안 되죠. 공부가 마음이 잘안 잡히지 않아요. 그때는 생력이 아니에요. 그때는 용력을 해도 잘안 되죠. 힘을 써도 노력을 해도 잘안 돼요. 이렇게 쓰는 거야, 노력. 무척 용력,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그때는 곤욕을 치려야 돼. 고역이라요. 어? 처음에는 공부가 잘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가 자리가 잡히면 그때를 이제 생력이라고 해요. 공부가 이제 수월하게 잘 되면은, 잘될 때를 생력. 생력에서 더 들어가면은 등력이고 힘을 얻어야 하거든. 등력에서 이제 더 들어가면은 뭐가 되냐? 그때는 도통하는 거요. 등력 다음에는 도통이라요. 도를 통하는 거예요. 이것도 4단계네요. 네? 4단계. 4차원 세계예요. 처음에는 노력, 용력을 해도 공부가 잘 될까 말까 잘안 되다가 2단계 와가지고 생력, 수월케 잘 되고 등력이 되면은 화두가 놓치지를 않아요. 아니든지. 화두가 항상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면은 등력이 된 거예요. 염불을 하려고 안 해도 염불이 항상 늘 되면은 자나 깨나 앉으나 누구나 늘 되면은 등력이요. 정신 통일이 될 때가 등력이죠. 정신 통일이 되기 전에 좀 정신 집중이 잘 되면은 생력이고 집중이 되기 전에 망상이 부글부글 막 끓으면은 그건 공부가 그때는 풋내기들 할줄 모를 때고 그래가지고 정신 통일이 돼가지고 등력이 되면은 나중에는 도통하는 거예요. 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우리는 이것도 잘안 하려고 하는데 언제 이걸 하고 이걸 이 정도만 가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만 가도 여기 못 가더라도 여기라도만 가도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해요. 명백하고 간이 해서 불방 생력이라 생력에 걸리지 않는다. 힘을 더는데 구애가 없다. 방해가 없다. 방해로울 방자예요. 방해. 방해란 말은 구애가 되는 것. 방해가 아니라 방해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 방해가 여기서는 아니고 여기서는 이런 방해 걸리는 거 구애가 되는 거 구애가 안 된다 말이죠. 이런 방해로 봅니다 지금. 불방생력이라 생력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 방해는 아니에요.
이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이건 피해가 아니라 걸림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방해고, 방해가 안 되는 거고. 인차 공안하여 야규 신해처 하면 직여 고성으로 파수 공행이니라. 이 공안으로 인하여 만약에 믿고 이해하는 곳이 있게 되면 곧 옛날 성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고 같이 갈 것입니다. 공안이란 말이 참선할 때 화두 같은 게 다 공안이에요. 또는 법문이 다 공안입니다. 조사의 법문들이 공안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화두 소리를 많이 하지요. 사회에서도 무슨 화두라고. 그분들의 화두란 말은 화제거리, 그 화제를 화두로 같이 그냥 혼용을 한 거지요. 공안이 바로 화두라요, 사실은. 화두도 공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법문도 공안이라고 해요, 그 법문. 이런 것들을 다 공안이라고 그래요. 조사 공안이 1700이라고 보통 1700 조사 공안이라고 그런 말 쓰지요. 1700이나 되는 숫자적으로 전등록에 나오는 그 조사 숫자가 1700이기 때문에 그 1700 숫자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법문만 이렇게 숫자를 쳐도 1700이 되니까 그래서 조사 공안을 1700 조사 공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공안이란 말은 원래가 공가라는 뜻이에요. 공자란. 안이란 말은 안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서라는 뜻이죠. 안건 비밀 문서라는 뜻이라요. 공가란 말은 관공서. 관공서를 공가라고 그래요. 관공서 이렇게 쓰잖아요. 관공서. 관공서를 공가라고 해요. 관청 말이에요. 관청. 관청에서 비밀문서. 아주 1급 비밀, 2급 비밀,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 비밀 문서를 공가 안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두 가지 말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공안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의 비밀 문서와 같이 조사들이 도를 닦아서 도를 깨달아 조사들만이 아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비밀이 되지요. 비밀 문서와 같다 해가지고 그 조사들만이 깨달아서 그네들만 아는 비밀 법문을, 비밀 법문을 이제 공안이라 해요. 그러니까 화두도 잘 알 수 없잖아요, 의미를. 그래서 그것도 공안이라고 해요. 또는 조사들이 알기 어려운 법문을 하신 그것도 공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안이라는 것은 화두가 아니라 사실은 법문이라는 뜻으로 통하죠. 예? 위에 말한 것은 공안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법문이지. 그러니까 이 공안으로 인하여, 이 공안은 바로 발아제존자의 법문과 또는 규종선사의 법문, 그것을 여기서 공안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안할 때는 화두를, 비밀 화두를 공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안은 법문을 가르친 거예요. 위에서 말한 법문. 이나여 만약에 믿고
이해하는 곳이 있게 되면 곧 옛날 성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같이 갈 것이다. 옛날 성인들과 똑같은 경지에서 같이 손잡고 어깨동무가 될 거란 말이죠. 이북 사람들은 뭐 누구든지 동무니까 뭐 아버지 동무, 어머니 동무, 선생도 동무 아니오. 여러 성인들하고 같이 깨달은 경지가 같으면 같이 손잡고 같은 벗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거요.